네. 아니야, 나 다 스포할래. 언니 그냥 해버려요. 어, 다 하네. 우리 같이 해요. SBS에서 어떻게 어. 하겠지, 뭐. 아, 우리 통편집 당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유진이는. 지금 같이 오고 있어요. 아, 같이? 같이? 같이. 멤버들과 한 통속이 된 거야, 벌써? 아니, 오늘 여기 친구분들은 지금 오신 거예요? 다, 네, 와 계십니다. 아, 제가 어제 부탁드린 단합대 준비 좀 잘. 아, 완벽해, 완벽해. 그럼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믿고 따라오시면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진행비가 좀 나와서 돈을 좀 추가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장난치신 거 아니에요? 장난치신 거 웃지 마시고요. 우연히. 오! 형, 형 난간 있었으면 끝났어. 트로피 있었으면 형 난간 찔렸어. 아, 웃겨. 어? 그때보다 좀 편안해 보이는. 어, 안녕하세요. 의상이 아, 거의 드라마에서 아, 바로 튀어나오신. 아, 아, 자리를 안 진짜 완전 감사합니다. 아, 형님, 선배님은. 네, 아, 저희가 뭐라고 불러드려요? 저희가 사실 뭐, 김소연 선배님을 알고 있지만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요새 하도 천서진으로 아, 많이 천서진. 알고 있어서. 네, 편하신 대로. 아, 저, 아니, 저거 연기하지 마세요. 아, 저... 아, 천서진보다가 자꾸 이러니까요. 저거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약간 쫄았어. 아니, 옷을 가짜 1등 천서진. 아니, 옷을 가짜 1등 천서진. 오, 둥, 우정. 아니, 어제 유진 선배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도둑년 얘기하는 부분 다시 찍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다시 봤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못되게 나오긴 했더라. 그러니까. 그래. 네가 심판이냐. 그래. 정답했어, 뭔가 했어. 목소리의 결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야. 정말 너 비슷한 거 같잖아. 목소리의 결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야. 정말 너 비슷한 거 같잖아. 야, 천서진, 삑사리는. 와, 너무 웃긴다. 와. 아니, 이거 지어들릴 뻔했어. 이거 아니, 너무 웃긴 게 저희가 촬영장에서 만나면 항상 언니가 날 보고 우윤희! 이러면 그게 인사예요. 근데 그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되게 정감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우윤희 이거를 제가 언제 한번 녹음을 좀 하려고. 알람으로 들리는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7시야! 7시야! 안 일어나고 뭐해! 저도 녹음 좀 해주세요. 어, 이제 못 일어나 죽겠는데. 잘 팔리겠다. 어, 한번 이승기, 이승기 안 일어나고 뭐해? 이승기, 언제까지 잘 거야? 이따가 오늘 촬영 끝나고 스태프분들 다 이름 하나씩 다 줄 서서 다 따오세요. 아, 만약에 필요하시면 네네. 아, 미안하시면 다. 네네. 만약에 필요하시면 네. 다 해주신다고. 역시. 아, 너무 재밌다. 저희 이제 촬영하다 보면은 소리 들으다가 컸다면 이렇게 바로. 뭔가 막 화를 내다가 실수를 하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약간 이런 네, 너무 정말 극과 극의 아니 근데 일단 의상이 저희가 네, 너무... 아 제가 어쩜 이렇게 오, 위아래를 케찹꽃 치워줄 거예요 선택으로 이렇게 했지 킥핏이야 킥핏이야 아 킥핏이야 가장 리액션을 많이 해주세요 아, 모든 말에 모든 말에 모든 말에 그냥 되게 이렇게 좀 제가 보면 좀 습관적으로 하시는 아, 웃기지 않을 땐 저는 안 웃어요 어 그래요? 네네 어? 이게 뭐라고 제가 근데 예능이나 뭐 방송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도 그런 거 평소에도 평소에도 네 귀엽고 그래서 나 아까 핏빛 드레스 받아줘서 감동했잖아 어, 아. 그냥 던진 말인데 핏빛 아 핏빛 드레스 이래서 아 감동했잖아 아 진짜 너무 재밌는 네. 와 너무 웃긴다 아니 그 리액션을 아주 그냥 거의 그 양파 다지듯이 해서 정말 다 해주세요 어 진짜 리액션계 천사세요 천사
직접 치신 거예요? 아, 에이, 설마? 네, 어? 진짜로? 아니 내가 그걸 봤는데 진짜 치고 계시더라고. 작품을 진짜? 위해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아. 원래는 아예 못 치시는. 네, 아예 그냥 젓가락 행진곡도 초반 정도. 네. 아니 피아노를 원래 그럼 어떻게 배우셨어요? 레슨 선생님 와서 집에? 그분이랑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는 못 뵙고 저희 큰 언니가 또 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통화로 피아노 레슨을 영상 통화로 되게 어려운데 그거. 그래서 엄마나 남편이 이렇게 영상 들어주고 제가 또 부끄럽게도 악보를 못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도가 어느 쪽 도야? 다섯 개 위에 도 뭐 이런 식으로 땅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땅땅땅땅 이렇게까지 이게 아니, 가능한 거야 도대체. 야, 나 피아노를 영상 통화로 배운다는 건 아예 외우셨구나. 아예 네, 외우셨죠. 딱 거기서부터 고기만 이제 진짜. 봤어요. 그거 봤어요. 나도. 봤어요. 피아노를 왜 치게 된지는 아세요? 피아노요? 예. 그 피아노를 치게 된 이유가 이제 음악적으로 견문을 넓히려고. 음악적으로 견문을 넓히려고. 안 봤네. 안 봤어. 야, 진짜. 아니, 아니야. 아니. 맞아. 야, 맞아. 이제 음악적으로 견문을 넓히려고. 아니야, 맞아. 음악적으로 피아노 좀 기억나시면 한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돼요? 굳이 강기는 안 보여주시더라도 네. 네. 피아노만이라도 그냥 생으로 외운 거? 생으로 외운 거. 연습 좀 하고 올 거. 연습 좀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아무것도 관심 안 갖고 있을게요. 그냥. 네, 제가 시간을 안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부다닥. 아니 진짜 와 어떻게 이런 피아노도 촬영 때만 봤지? 저는 그냥 그 조그만한 거 빌려가지고 해서. 와 신기하다. 아 그거 진짜 무서웠어 근데. 아 그러네. 일단은 지금 피아노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으셨고 네. 그냥 그 역할 때문에 그냥 모르지, 외워서 거, 외운 거를 지금 한번. 우와 진짜 이거 모르겠네. 뭐 아버지 너무 너무 뭐야? 지금 떨려가지고. 잠깐만 지금 손이 떨려 지금. 살짝 의심이 가는 게 원래 피아노를 쳤던 사람이었는데 쳐본 적 없다고 그러고 천재 소리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이거. 아 그럼 한 번만 다시 쳐주세요. 한 번만. 예, 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와 신기하다. 아 그거 진짜 무서웠어. 막 웃으면서 하시잖아. 날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예요. 날 이렇게 만든 건 아버지예요.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마세요, 아버지. 거기서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진짜. 와 사실 놀랐던 거 중에 하나는 우리 그 이재하 선배님의 심수연이 멀쩡하게 차 마시다가 멀쩡하게 아니 진짜 커피도 프레소로 내린 것 같더라고. 그랬어. 그래서 저게 PPL인가 막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PPL인가 커피 한 잔 딱 먹으면서 갑자기 너무 편하게 진범 찾았어. 근데 누구 오윤이한테 누구 했는데 너잖아. 아 그 장면. 너잖아. 내 딸 죽인 사람. 그거는 그 대본 받으셨을 때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진짜 그 감정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았어요.
무서웠어. 이게 어제 저희가 유진 누나랑 그 촬영할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악역으로 변하는지 사실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도 몰랐죠. 저 충격이었죠. 대본 보고 와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저 그래서 그래 단태랑 바람필 때 진짜 내가 제일 놀랬어.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본 보고 막 배신감이. 그래서 보는 시청자들도 그게 굉장히 쇼킹이었던 게 갑자기 바람 피니까. 제가 나쁜 년인데. 너무 입체적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기 주단태라고 생각하고. 주단태인데 약간 옷은 주단태다. 세게 한번 해보실래요? 세게? 진짜 세게. 오. 아이처럼 개자식! 오. 방금 거 수련이 아니고 지아 언니. 지금 귀여운 개자식. 심수련이 말하는 개자식은 약간 포메라니안? 귀엽고 약간 뭔가 순환하는 느낌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하면서도 막 대본 받고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랬어요? 그럼 깜짝깜짝. 진짜로? 그럼 깜짝깜짝. 진짜로? 심수련 잠깐만요. 심수련 씨. 나는 시즌 2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극적으로 살았나보네. 지금 너무 생각이 많으셨어 지금. 귀 좀 얇으시죠? 심수련하고는 딴 편이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시고 실제로는 우스워요? 우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는 거의 고주망태시고 털하시고 동네 이장님 스타일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대명 이장님인데 어떻게 알아요? 아 뭐 어떻게 시원하게 스포 해드려요? 시원하게 스포 해드려요? 하면서요. 그래서 한번 준비했어요. 천서진이랑 부산이랑 천서진이랑 가야지. 네. 근데 천서진이 포스터를 보면은 질 것 같은데. 네, 한번 누나 오면 우리 다면 지는 거예요. 여기 다면 지는 거예요. 자, 준비. 어머. 준비. 어머. 두 분 다 힘을 너무 빼세요. 힘 빼세요. 자, 힘 빼세요. 네, 자, 준비. 팔 대고, 팔굽 대고. 팔굽 대고, 자, 준비됐죠? 자, 준비! 자, 시작! 오!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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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막 들어서 소리 났어. 봐준 거야, 봐준 거. 유진아. 시작. 소리가 막 들어서 소리 났어. 유진아. 이거 지금 미동도 웃으셨어. 진짜? 힘 주실 때? 맞아. 아니 근데 소연 언니는 원래 좀 여리여리 근데 남자들도 해야지. 아 우리도 하라고? 자, 난 좀 약한 편이다 하시는 분. 좀 나는 좀 약한 편이야 하는 남자들은 제가 몇 번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성록이야? 아니 나 약한 편이긴 한데 나 내가 이길 거야. 우리가 이길 거예요. 록이 형이 한번. 나 약한 편이긴 한데. 아니야. 야 이건 못 이기지 않나? 자. 손목 잡고? 야, 손 진짜 크다. 와, 진짜. 길이가 좀 기네. 그러니까 길이가. 손목이 형. 손목을 잡았다. 애기 손 같다, 애기 손. 야, 근데 이기기가 너무 미안하다. 그쵸. 이기기가 나 너무 미안하다. 애기 손. 자, 시작했어요. 자, 팔 진짜 크다. 준비됐죠? 와, 지금 뭐. 시작! 시작! 서로 간봐, 서로 간봐. 아니 성록이 형 조금씩 밀리는데? 아니야 얘 승임도 안 주고 있는 거지. 아니 성록이 형 진짜 죽은데 여기 지금 끊어질 것 같은데요? 줄이 끊어질 것 같은데요? 줄이 말도 안 돼. 아유 그래 지만 말도 안 돼. 아유 그래 지만 아우 뭐야 지만 아우 뭐야
제대로 제대로 세게 시작. 제대로 제대로 세게 시작. 뭐 아니 잠깐 안 넘어가는데? 아니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힘줘.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힘줘. 야. 야 조용해. 제대로 힘을 주라고. 야 이 노래. 제대로 힘을 주라고. 잠깐만 형. 형 이거 아니 괜찮아 이거 방송 분량 안 나는데 거짓말 진짜 힘 안 빠 이게 얼굴? 와 유진아 멋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여기까지 들었는데 여기서 안 넘어가는데? 넌 센 게 아니야 그러면. 자 먹고 해야지. 아니 뭘 또 먹고 가해. 제대로 해야지 승부는데. 진짜 그냥 이깁니다 진짜로 해요. 자 한국 특전사의 자존심. 아니 승기는 그냥 이기지. 어 그냥 어. 자 준비. 진짜 근데 이깁니다. 진짜로 해요. 자. 좀 나는 좀 약한 편이야 하는 남자들은 제가 몇 번 이겼던 것 같거든요. 자, 준비, 시작! 시작! 다 지신 거예요? 아니요. 어? 아니, 근데, 진짜, 아니, 내가... 한번 가볼까요? 에, 제대로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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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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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진아. 한 번 갈까? 진짜요? 한번 갈까? 야 진짜요? 야 진짜요?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나도 안 넘어갈 거야. 5초 안 넘기. 진짜 제대로 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뭐 안 넘어간다니까. 안 넘어간다니까. 진짜? 오! 뭐 안 넘어간다니까. 안 넘어간다니까. 뭐야?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진짜 안 넘어가. 그게 센 편들이 아니야. 그게 센 편들이 아니야. 아, 왜 그래. 힘 쓰는 거 좀 준비해줘요. 어, 내가 아직 힘이 있네요.